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28일이었죠. 북한 재개발의 2단계 기본 계획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북한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전담 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이자 또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 북항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또 발전 방향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분 모셨습니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종구 교수, 더불어민주당 중영도구의 김비호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해양수산부 북항통합재개발 추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예, 아마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그렇습니다. 좀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1단계 사업이 2022년까지고 2단계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을까요? 일단 우선 이제 북항 재개발 이제 추진단이 발족함으로써 북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개발이 좀 지체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진단 발족으로 예. 뭔가 가속도를 내고 또 실망하고 있던 부산 시민들께 또 그리고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원도심 주민들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2단계 개발 계획은 약 67만 평 부지에 2030년까지 2조 5천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이 기능을 상실한 부산항을 글로벌 신해양산업 육성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그 천명했던 부산 대개조 예. 프로젝트의 아마 역점 중심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어떤 토건개발 중심의 어떤 개발 방향에서 공공성이 좀 강화된 방향으로 예. 개발 방향을 좀 수정했다는 것이고 뭐 역사 문화 자원 보존 그리고 그 공원 녹지 등 공공성 강화 또 과도한 또 주거 용지를 제한했다는 측면에서 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그 난개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개발들을 좀 제동을 걸면서 좀 시민 친화형 공공개발로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개발 부지는 이제 크게 세 개지구 그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 도심지구 공공시설 지구 등으로 개발 예정이면서 세부적 내용은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교류 중심지 육성, 예.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업무 지구 조성, 원도심과 연계 및 상생 발전, 더불어 사는 문화 허브 및 정주 공간 마련,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 큰 골자이고, 이를 통해 약 2조 6천억의 생산 효과, 1만 3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잘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은 뭐 계획 단계긴 하지만, 지금 예. 2단계 사업하고 교수님, 2단계 사업과 1단계 사업의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 우선 뭐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차이를 그 사업 배상지하고 예. 사업 내용 목표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1단계 사업지는 사실은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의 북항 재개발 사업의 전체의 사실은 원래의 면적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애초에 애초에 예. 지금 2단계 사업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추가되는 부분인데 추진단에서 발표한 이제 물론 연말에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자승대 부두 예. 그 다음에 부산 진역의 전면에 있는 그 컨테이너 CY 부지입니다. CY 부지와 자승대 부두 그 다음에 범일동에 있는 그 매축지가 일부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떨어집니다. 제1단계 사업지 제일 그 남서쪽 끝머리에 있는 부산역 조차시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2단계에 들어갔는데, 거기 부산역 CY 예. 부지하고 조차시설은 사실은 국토부의 우리 부산역 철도 재배치 재배치 사업에 계획에 포함되죠. 의해서, 즉, CY 부지의 컨테이너 자득장은 신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공되는 부지고, 그 다음에 부산역 조차시설은 일반 우리 철도는 이제 예. 무전적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국토부가 그 철도 공사가 다 가져가고 KTX만 이제 우리가 부산역을 가지고 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철도가 부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일반 철도를 부산 쪽으로 다 가져가니까 그 조선시설이 비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사실은 이번 북강 재개발사 2단계 포함은 되었지만 그 두 부분 그리고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기 범천돈 차량지지. 예. 그 세 개가 이제 철도 재배치 계획에 있어 저희들 부산으로 이제 돌아오는 부지가 되는데 그 세 개에 대한 계획을 국토부하고 부산시가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수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 이제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차이고 그다음에 이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는 사업 내용과 목표가 되겠죠. 개발 목표. 그걸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번에 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발표한 그 2단계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핵심적인 3개 지구지 않습니까? 예. 해양관광문화지구 하나하고 복합도심지구하고 공공시설지구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개발 컨텐츠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 해양문화관광지구에는 보면은 뭐 컨벤션 문화시설 R&D 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그다음 복합 도심 지구에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복합 기능을 넣고 예. 마지막 공공 시설 지구에는 이제 녹지라든지 광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기능을 넣겠다, 친소 환경을 넣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 내용이 저희들 이제 벌써 한 10여 년간 추진하고 있는 그 원래의 북항 재개발 사업 예. 지금은 1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래 북항 재개발 사업 지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복합도심지구도 그대로 그 이름이 들어있고 예. 해양관광지구도 그대로 들어있고 해양문화지구도 다 들어있습니다. 딱히 새로운 게 없군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 2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1단계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들어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는 예. 사실은 중복된 기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과 개발 목표에서는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단지 그 이제 철도 재배치 계획 및 사업에 의한 그 조차 시설과 시와의 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일동 그 매축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특히 이제 우리 부산역 일원의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예예. 도시 재생 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제 어떤 지역 활성화라든지 원도심 회복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개발 내용의 차이점은 1단계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와 2단계가 굳이 그렇게 나눠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연장선상이 예,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추진단이 출범한 것도 역시나 예. 좀 더 활성화시키고 예, 좀 더 잘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북항 재개발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안 할까라는 말들을 할 정도였는데 예, 그동안 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왔을까요? 글쎄, 이게 그 처음 시작된 것은 이 돌아가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예. 그 사실 뭐 항만 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쇠퇴하고 또 원도심이 침체되면서 이 원도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편안한 시민 친화 공간으로 좀 활용되고 또한 그 이 대륙 예. 유럽과 태평양 아시아를 이을 수 있는 대륙 관문으로서 좀 국제적 도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가운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예. 정권 거치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좀 토건 친화적인 정권의 성격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예. 개발 계획을 좀 수정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좀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뭐 수치로도 뭐 이제 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공원녹지 공간을 15% 만들어냈고 또 공공업무지구까지 포함해서 한 45% 정도 공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지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좀 시민들이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발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간에 그 일도 있었죠. 그 일부도 원형 보존하는 네. 그 건도 예. 그것도 예. 뭐 전체 작업 공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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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조 5천억이라는 돈이 물론 1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적지 않은데 민자 유치는 잘 될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게
초대형 이런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은 예. 저희들이 이제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당의 지자체인 부산시 그다음에 관련 뭐 BPA 예. 예, 이제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핵심은 결국은 이제 해외 우수한 민자 유치입니다. 예. 물론 이제 국내에 많은 대형의 자본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 1단계 사업에 예를 좀 들 수밖에 없는데 2단계는 이제 2조 5천억 전부가 이제 민자이기 때문에 예. 1단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가장 핵심 앵커 시설인 마리나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부산역 배후 지역의 이 해양문화지구 바로 옆에 있는 마리나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해양문화지구는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 이제 기초 특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마리나 지구가 핵심 앵커 사업이었는데, 예, 몇 년간 이렇게 쭉 이제 해외 자본 유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BPI 부산시가. 예, 그 선즈 마리너라고 하는 회사를 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MOU도 체결했었죠. 네네. 그래서 3조 가까이 유출을 하겠다, 저쪽에서. 자, 좋다, 그럼 우리도 오케이. 했는데, 결국 제동이 걸린 게 관광 관련된 제도적 규제였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대형의 호텔, 컨벤션, 그 다음에 머리너 복합 지구를 조성하면서 오픈형 카지노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수익을 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카지노와 달리 오픈형 카지노는 이 내국인들 출입 가능한 이제 카지노니까 자기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는데 예. 저희들 국내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그건 특별 사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련 법에서 해결을 못했어요. 저희들 부산시가 예. 그러니까 중앙에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법에 대한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3조라면 거대한 자본, 3조면은 지금의 2단계 사업의 전체 사업비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1단계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앵커 시설인 마리나 지구가 지금도 다 부산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면부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사실 북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됨에 있어서. 하지만 거기 갖고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우수한 자본의 유치가 되지 못했다는 1단계 사업의 그 어떤 교훈을 예. 저희들이 이번 2단계 사업에서 반드시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사실 지난번 며칠 전에 추진단이 발표하고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건축법이라든지 국토법에 대한 어떤 개발 밀도 용적률 건폐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상당히 완화시켜놨잖아요.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무절제한 어떤 용적률 건폐율 즉 개발 밀도에 의한 인센티브에 한 고층 건물의 난립은 아까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역사성 어떤 문화성 등을 고려하면은 전체 사업의 어떤 경관이라고는 마지막 과세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 지역의 경관성을 우리가 제고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그 부분은 좀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근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경제자유구역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저 서부산권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출발을 했고 그래서 그 해외 아주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중앙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우리 부산이 지금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예. 저 뭐 평택 강인청안도 있습니다만, 광장항도 있습니다만, 그 10여 년 동안 거의 이제 큰 결과를 못 낳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들 여기 북항도 지금 현재 북항 내부는 이미 항만 기능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는 자성대, 그 위에 뭐 영도, 여러 가지 이기대, 한국 부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두를 포함한 그 항만 지구를 자유무역항, 즉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의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북항에 가지고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잘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예. 북항 지원이 가지고 있는 현재 도심 활성화의 어떤 컨텐츠와 그 무역, 자유무역항이 가지는 항만 활성화가 두 개가
조인이 되면은 예. 이런 신뢰 조건은 클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항만으로 부상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훨씬 도움이 되죠. 예. 싱가포르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됩니다. 사실 상업적인 면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민자가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공공성 그리고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산항의 역사가 100년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개항이 더 예전에 있었다. 우리 자주적으로 개항한 날을 더 잡아야 돼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게 아마 143년 만에 이제 처음 손대는 우리 그 재개발인데 예. 말씀드렸듯이 그 이 돈만 되는 개발을 쫓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다시피 이게 아까 143년이라는 수치를 얘기했지만 결국 예. 이게 우리 현재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미래에 물려줘야 될 하나의 가치고 그 역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한 그 난립하고 있는 토건개발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그것이 또 문재인 정권의 과거 정보의 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증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고. 결국 역사적 가치가 관광자원이 되고 또 이 그 공공성이 이 온도신과 항만 부산을 뭔가 영향을 좀 강화시키는 예. 그런 결과로 저는 기회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 특혜성 개발들을 정말 좀 지향하고 그 다수가 좀 공감하고 좀 이익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예. 1년 이상 그 논의 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정부에서도 수용을 하셨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그 세관을 애지당초 이제 개발에 포함됐던 세관 뭐 그리고 일리 부두 뭐 이런 것들이 근대와 역사 그 유적으로 예, 조치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과거와 좀 달리 좀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좀 벗어나서 예. 아까 교수님이 제안했던 것도 충분히 이것이 우리 부산항 어떤 개발이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과감성과 결단성 이런 유연성도 좀 겸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성공적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좋은 아이디어들이 민간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충분히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항만 재개발 사업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처음인데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죠. 최근 10수년간 예. 이 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이 벤치마킹 내지는 이 자료들이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영국입니다, 사실은. 그 런던의 도크랜드. 예. 그 대표적인 건 뭐 유럽에도 아주 크게 소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풀의 리버풀 항. 이런 부분들은 요 두 항은 사실은 그 20세기 그 중반 전까지는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의 유럽 중심의 항구였거든요. 항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심 기능이 쇠퇴가 되고 이런 방면에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아주 노후 항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의 지자체들이 아주 핵심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요. 특히 주변에 있는 이제 재생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 재생본부를 만들어서 예, 예. 재생개발공사가 되는 거죠. 만들어서 지금은 뭐 아주 뭐 유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건명의 중심지가 되어 있고 항만의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쪽이 돼, 유럽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소개되는 게 사실 저기들 MM21, 요코하마 이제 미나토 미라이라고 해서 M이 이제 미나토라는 항구고. 예. 미라, 그 뒤에 있는 M은 이제 미라이라고 해서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마침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옛날 유학시설하고 어떤 실무경험시설이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보면은 결국 이제 저희들 북한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예. 결국은 이제 거기는 이제 가나가와 현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 시, 그 다음에 민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있고,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는데, 그 과정을 쭉, 1년의 과정을 저희들이 그 현지에서 지켜보면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사실은 어떤 뭐 대규모 해외 자본 유치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민간, 그 배후의 차이나타운, 저희도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아, 이제 부산항하고, 북한하고.
배후에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그 차이나타운과 아주 노후화된 항문의 부두지구, 그다음 옆에 있는 야마시다라고 하는 공원, 이 일대 전부를 이제 그 실제 미나토 미라이의 그 개발 항만 재개발 사업 부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일 주변에 있는 일원의 아. 주변 지역 활성화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83년에 시작해서 88년에 끝납니다. 그 미나토 미라이라고 하는 초고층의 빌딩 하나와 주변 그거는 다 끝나버려요. 예. 근데 문제는 주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역점을 두고 이제 도, 시, 사업자, 주민들 참여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오히려 더 나중에 더 문제가 되고 더 역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도. 북항의 항만 역시 이제 재개발되고 있으니까 기능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부두라고 항만하는 기능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게 새로운 우리 해양 관광, 문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들어가 복합도심 기능이 들어가서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그거 단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특히 배후에 있는 부산역 주변에 있는 그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산복도로 초랑까지 지금 현재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 한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제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외 우수 사례들도 많이 또 연구를 했을 테고요. 예. 좀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북항 재개발 사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챙겨보고 더 보완해야 할 때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을 좀 이어서 이제 덧붙이자면 예. 일단 그 부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발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권의 어떤 그 관심과 노력이 예. 좀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선진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부산 우리 시의 뭐 의원들 그다음에 구의 의원들 뭐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예. 이 부산에 아주 중차대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뭐 선진 사례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디 외유성 좀 그 해변성 가지 말고 이런 곳에 가서 좀 배우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시민 추진이 하면서 그 추진이 해양 그 우리 그 저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예. 제가 실제 경험한 것은 부산 시민들이 이 개발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아, 또 마린시티나 센텀시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로 해서 개발되는 것인데 우리하고 좀 무관한 거 아니냐.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이 정치권에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창의력을 담보하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함께 부산을 갖고 간다는 그 동질성을 우리가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앞서 얘기했듯이 투명성을 담보해야 되고 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북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부산이 뭐 청년 7명 중에서 4명이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희망하는 것과 이 개발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야지 인구 감소를 막고 어떤 그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갈 때 북항 재개발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덧붙인 말씀 있으시다면. 예, 저희들 부산 시민들이 왜 이 북항 재개발 사업에 관심도가 떨어지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센텀지구나 동우산 관광단지는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인접 주민 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이 센텀이 옛날에 이제 수용 비행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아, 센텀으로 바뀌는구나. 홍보도 좀 되었고. 자, 관광단지는 뭐 대변항 중심으로 해서 기장에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롯데몰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갔다 왔다 하면서 봅니다. 그 사업은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곳 북항이라고 하는 이 항만 지구는 죄송합니다. 한 30여 년간 우리가 출입을 할 수 못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기서 뭘 하지? 아, 항만이 옮겨갔나? 신항으로?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뭘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체감할 수가 없군요. 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도는 떨어져 있는데, 물론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역 주민의 관심이 무엇하고 연결되냐면은 우리 행정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참여하는 사업자. 예. 그래서 만약에 부산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선즈마리나가 우리 시하고 이 BP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그걸 만약에 전부 다 알았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왜 관심을 온 것이냐 이렇게 위해서 어떻게 방문하지 마시고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진짜 예, 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 부분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퍼블릭한 부분이나 시설 면적 공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시면서 아, 우리가 앞 사업하고 달리 이런 어떤 차별을 가져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반갑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이 당연히 향유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아까도 누차로 드렸듯이 결국 해외에 우수한 자본 유치입니다. 제일 큰 숙제입니다. 제일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정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각 관련 유관 기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예.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참여하는 우리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1단계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는 이미 민자유출 하겠다고 이 추진단이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2조 5천에 대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단계 사업은 해외 쪽보다는 아마 국내 쪽에 더 유치에 관심을 두지 않나 전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우수한 해외 자본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예. 아주 세밀한 추진 전략을 세워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부산을 해양 수도 부산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그 부산항의 변화들 시민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그리고 행정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